안녕하십니까? 47회 우리 보험 전문인 시험 1차 손해사정사하고 보험 계리사 이제 보험 어법 같이 공부할 김광준이라고 합니다. 47회네요. 2024년도 47회 시험인데 아직 46회 시험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죠. 그래도 이제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험업법은요, 손해사정사하고 계리사하고 공통과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좀 달라요.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40문항, 한 과목 전체로 나오고요. 보험, 계리사의 경우에는 계약법 20문제, 보험업법 15문제, 그리고 근로자 퇴직연금, 퇴직보험인가요? 네, 5문제에서 총 3과목이 합쳐서 한 과목으로 해서 40문항이 출제가 되거든요. 더더욱 더 계리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법이 비교적 난이도가 계약법보다는 낮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업법 문제를 좀 많이 맞추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같이 하니까 한번 오리엔테이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강사 좀 알아야 되겠죠. 뭐 손해사정사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시겠지만 계리사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이름은 김광준이고요. 뭐 DB손해보험에서 자동차 대인보상하고 화재특종, 일반보상이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 뭐 손사부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네, 그쪽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현재는 이제 종합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인스TV에서 손해사정사 1차 과목인 업법, 그 다음에 2차 과목인 책임근제하고 차량 쪽에 자동차 보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학교에 나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월요일날 강의를 나가는데 마찬가지예요. 보건환경학과지만 우리 1차 과목, 손해사정사 1차 과목을 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보험경영학 박사고요. 뭐 각종 자격증 많이 갖고 있죠. 뭐 밑에 보시면 행정사도 갖고 있는데 뭐 유일하게 시험 보지 않고 취득한 게 행정사입니다. 경력으로, 군 경력으로 해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 행정사 자격은 현재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험에 응시해서 취득하신 분들하고 동급은 아니겠죠. 그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취득하신 거고 저는 이제 군 경력으로 시험을 면제받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무엇보다 이게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우리 보험업법이라는 과목이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년도에 기출됐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에 앞서서 교재 설명을 좀 드리면은 올해는 조금 얇게 만들었습니다. 얇아진 이유는 간단해요. 기존에 부록으로 소록되어 있던 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학원 홈페이지에 그대로 등재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출력하셔서 저같이 저는 좀 작은 사이즈로 만들었거든요.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출력해서 제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노력은 했습니다. 단순히 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출력한 게 아니라 업법에 필요한 부분에 시행령을 붙이고 시행령에 또 필요한 부분 시행규칙을 붙여서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넘어가면서 공부하시기 좀 양호하니까 이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보험업법은 여기 써드릴게요. 2023년 7월 1일 기준 시행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 2023년 7월 1일 시행이 최신 법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2024년도 4월에 시험에 응시하시게 되어 있죠. 그러면 뭐 4월까지 바뀌는 거 이렇게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통 이제 법률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고가 되기 때문에 이 시험 날짜가 확정이 되고 시험 날짜 확정 이전에 시행이 된다면 그 부분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시 개정된 부분을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실 건 현재 2023년도 7월 1일자다. 예. 요거 업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다 동일해요. 다 7월 1일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이후에 개정되는 부분은 반드시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가끔은 뭐 시행을 1년 늦추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 7월 2023년 7월 1일자도요. 기존에 법이 통과됐고
시행을 1년 보류한 거예요. 그런 조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날짜에 맞춰서 최신 법령까지 확인하고 시험에 들어가시면 되고, 항상 개정된 내용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에 나온다. 네,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나중에 개정된 사항만 별도로 출연하면 되겠죠. 많은 부분이 개정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이 추가가 되거나 또는 변경이 될 경우 그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서 먼저 손해사용사 8년 기출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쭉 지금 이거는 구분입니다. 1장 총칙부터 13장 벌칙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기타는 뭐냐? 기타는 어떤 특정 장에다 넣기 모한 몇 개의 장 내용들을 묶어서 출제하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왼쪽은 평균입니다. 8년간 평균이고, 그 다음에 지난 46회 때는 좀 특이해요. 총칙에서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한 문제도 안 나왔어. 평균 2.1문항이 나오는데 두 문항 정도가 나오는데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안 나올 것이냐?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꾸준하게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46회만 안 나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고, 제가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장 있죠? 2장, 3장, 4장. 네. 즉 여러분들이 1, 2, 3, 4장만 해도요, 절반이 나와요. 절반이. 절반이 넘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약 22문항이 합니다. 22문항이. 40문항. 손해사용사 40문항 중에 22문항이 나와요. 아니 그러면 위에만 하고 밑에 안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 1장부터 4장까지 꼼꼼하게 하시고 그 이하장에서는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7장이나 그 다음에 또 파란색 11장, 예, 요런 데 위주로. 요런 데 위주로. 근데 제가 왜 이걸 파란색으로 해놨냐? 요 파란색으로 해놓은 데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되거나 또는 개정된 내용이 있는 장이 6장하고 11장이라는 걸 표시를 한 거고, 전통적으로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꼼꼼하게 하셔도 뭐 60점 이상은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손해사용사의 경우 1차에서의 보험업법은 목표 점수 80점. 예, 요 정도 수준은 80점 이상 목표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거 빨간색으로 된 것만 꼼꼼하게 하셔도, 거기다가 한 1장 정도만 합쳐도 문항으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80점까지 나옵니다. 그럼 완벽하게 다 한다면 괜찮겠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장도 주로 중요하게 나오는 조문 위주로만 공부를 해두시면은 요 80점이나 목표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00점 맞기가 정말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운 게 보험업법이에요. 계약법과 달리 어떤 판례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점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무 방대한 양을 공부하셔야 돼요. 1차 시험 보험업법 100점 맞았다고 2차 시험 면제? 아니잖아요. 1차는 패스. 예, 패스 여부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만 취득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은 거를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뭐예요? 2차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게 좋죠. 특히 1차는, 1차 중에서 이 보험업법은 2차하고 연계가 잘 안 돼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차 시험 끝나면 덮어놓고 그냥 까먹으셔도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보험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들이라고 해도요, 여기 나와 있는 전체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업무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자산운용 파트다. 자산운용 비율 알고 있으면 돼요. 예. 대리사분들 같은 경우 상품 만드는 거나 신고하는 거 정도 알면 되고, 손해사용사 같은 경우는 주로 11장 정도. 어떻게 보면 손해사용사는 요 11장과 관련된 감독 규정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 알아두는 거지 이 전반적인 걸 다 알아두는 보험회사 직원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신다면 그 실무에 필요한 보험업법 부분만 발췌해서 알고 계시면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시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3장, 4장, 6장은 바뀐 것 때문에 7장, 11장은 중요한 장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계리사 5년차 한번 볼게요. 계리사 5년차 한번 보면은 계리사도 비슷비슷해요. 2, 3, 4장 중요합니다. 15문항이거든요. 15문항이 나오는데
2장, 3장, 4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7장, 11장. 어? 똑같네요? 나오는 문항 중요도로 보면 똑같네요? 당연하죠. 계리사 문제와 손해사정사 문제가 별도가 아니에요. 손해사정사 마음 문제 중에서 15문제를 고르는 겁니다. 고르는 거예요. 약간의 문항의 비율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문항들은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네, 아셨죠? 대신 이제 계리사는 문항이 적다 보니까 주로 같이 겹쳐서 보면은 손해사정사 문항들 중에서 어법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는 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심한 경우엔 감독규정까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걸 다 맞추긴 어려워요. 다 맞추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리사분들 같은 경우 공부하실 때 이 중요한 장들, 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장들에 대해서 보험업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고요.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과 시행령과 조금 더 나가면 시행규칙까지는 공부해 두셔야 돼요. 감독규정은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만 그냥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이걸 참고해서 공부를 해 두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 1차 시험 합격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강의라는 거는 이 특히나 행정법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원리를 설명을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 법이 이래요. 그럼 강의를 왜 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즉, 필요 없는 부분 떼내고 아, 시험에 이런 부분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에선 어떤 형식으로 나오고 또는 어떻게 정답을 찾아가고 이런 스킬을 가르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5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법 과목을 너무 책을 읽어준다.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이 과목 자체 특성이 그래요. 저도 계약법 대학에서 강의하지만 계약법은 조문 하나 띄워놓고 이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를 들고 하거든요. 하지만 어법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 걸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책 읽어주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또는 뭐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근데 저는 철저하게 뭐 암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간단한 거는 외우라고 하는데 조금 양이 많거나 복잡한 거는 나름대로 이해를 좀 해라. 왜? 우리가 정답만 찾으면 되니까. 다음 보기 중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만 구분하면 되니까 그거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공부하면 됩니다. 거기서 깊이 있게 이 조문이 왜 이런지 원리를 파악하려고 하면은 한두 것도 없어요. 특히 중간에 보시면 상호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상호회사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상호회사는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회사예요. 이론적으로만. 즉 보험업법에만 존재하는 게 상호회사인데 그런 상호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운영을 안 해보다 보니까 법조문은 있지만 이게 실제 해가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죠. 그게 전혀 몰라요. 왜? 없으니까. 상호회사 형태의 보험회사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조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 몰라요. 그리고 과거에 다른 법들이 바뀌면 상법이라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도 제깍제깍 바뀌지도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부 오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과정 2024년도 제47회 보험 전문인 대비 수업 일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과정은 기본 과정, 핵심 문제풀이,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제 9월 중에 완강을 할 거고요. 완강을 할 거고 대략 20강의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약 40분 내외. 뭐 어떤 거는 한 30분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강좌는 한 50분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볼 거거든요. 과거에는 제가 기출문제를 다 싫다 보니까 뭐 중복되는 것도 많고 해서 올해는 많이 그 문제를 커트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장이 50문제가 안 될 겁니다. 가장 많은 기출문제 파트가 50문제가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그 시간 내에 푼다면 조금 걸리면 한 50분 내외. 보통은 40분 내외 정도로 이루어질 거고요. 어법 우리 1장부터 13장 있죠? 이론 교육하고 기출문제를 같이 다 풀이를 할 겁니다. 특히나 출제빈도가 높은 1사장. 작년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5%,
13개 장 중에 5% 나오는 양이 1장입니다. 1사장과 7장, 11장은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빈도가 낮은 5, 6, 8, 9, 10, 12, 13장은 법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도 몇 장이었죠? 10장인가? 9장인가는 시행령밖에 없어요, 내용이. 크게 보면 내용이 별로 없는 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수 암기 부분은 머리글자로 해서 좀 암기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권장이에요, 권장. 권장. 그 다음에 아까 파란색으로 6장하고 11장은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죠. 이거는 이제 6장에서는 사채 발행에 대해서, 사채, 회사채 발행에 대해서 추가된 조문들이 있고요. 어법에. 그 다음에 11장은 우리 선임계례사 관련돼서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된 부분이. 또 시행령에 있던 게 법률로 올라온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핵심 문제풀이 과정은요. 1월달에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1월달에 완강을 할 겁니다. 그러면 9월부터 1월까지 상당히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기본 강좌는 2023년 7월 1일 개정 내용으로 강의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사이에 혹시라도 내년 1월이나 또는 뭐 내년 3월 시행 법률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요 핵심 문제풀이 과정에서 개정사항을 다룰 겁니다. 개정사항을. 그래서 그런 시간의 텀이 좀 필요하고요. 보통 12시간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80제 총 전체 180문항을 만들어서 같이 문제풀이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기본 과정 이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을 할 것이다. 그리고 기출문제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높게 그래서 한 180제 정도 문제풀이를 시작을 할 거고요. 뭐 문항별로 해설을 해당 조문을 수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는요. 3월 달에 2회 정도 실시를 합니다. 이게 3월 달에 시행되거나 아니면 4월 초에 시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한 2, 3주 전에 직전에 실시를 하는데 보통 2회분을 실시를 합니다. 2회분을. 뭐 과거에는 1회만 실시했다가 이제 작년부터는 2회분씩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회 때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해서 좀 난이도를 좀 높게 만들고요. 전통적으로 2회 때는 법률 위주로 해서 중정도 난이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전 모의고사 과정을 3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특히나 보험업법이 다른 법률들이 시행이 되면서 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조항들이 사라졌고 뭐 금수법 생기면서 사라진 것도 있고 그 전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생기면서 사라진 조문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업법에서 삭제된 조문들은요 지금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어떻게 나오냐. 조문이 줄었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100개의 조문에서 40문항 낼 때하고요. 한 90개의 조문에서 40문항을 낸다고 치면은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조문이 줄었네? 그럼 그 안에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뭐가 있어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가 있잖아요. 대통령령, 총재령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내려가면 돼. 단계를 낮춰서 어차피 보험업법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묻는 문항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특히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계례사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손해사정사가 조금 더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증가하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되고 간혹 감독규정이 나오는데 이 감독규정은 과감하게 스킵해 주십시오. 즉 교재에서 언급하는 정도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저도 여기다 감독규정을 넣지 않았습니다. 왜? 감독규정까지 넣으면 여러분들 이 책자가요 한 두 배는 돼요. 실질적으로 업무에는 감독규정이 필요하지만 시험에서는 그렇게 감독규정까지 나오는 문제는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감독규정 내용은 대체적으로 옳은 지문이에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는 데서 감독 규정은 옳은 문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맞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니 강사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 어법만 공부하려고 해도 머리가 복잡합니다. 2차 공부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잘 배분을 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과거보다는 좀 꼼꼼하게 학습이 필요해요. 과거보다는. 왜? 과거에는 법 위주로 나왔는데 지금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많이 묶고 있으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1차 시험 패스 여부가 중요한 거지 뭐 어법 100점 맞았다고 해서 2차 시험 면제 아니잖아요. 그리고 2차와 연계도가 낮아요. 어법은. 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손해상사 이론과 그 계약법이나 우리 손사시험, 손사 과목 중에 손해사정 이론이라고 있는데 이 과목들은 그래도 2차와 연계도가 있습니다. 적어도 2차 서술형 시험 문제를 풀 때 요 계약법이나 손해사정 이론은 어느 정도 밑바탕이 돼요. 서술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이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약관의 기초가 되거든요. 저 계약법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약관을 구성합니다. 그대로 갖고 오면 원용, 가지고 와서 변경하면 변경, 그리고 계약법에 없는 건 신설. 이 세 가지 사항으로 해서 약관을 만들기 때문에 이 계약법 내용을 알아두면 약관을 이해하기가 수월해지고 약관을 잘 이해하게 되면 2차 시험 준비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법은 그런 부분이 없다. 단, 이 1차 시험에 있어서 뭐예요? 효자 과목이다. 평균을 높이는 효자 과목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법 60점 이하로 맞아가지고 다른 과목이 높고 어법이 낮는데 통과하신 분들 별로 못 봤습니다. 적어도 어법이 발목을 잡진 않아요. 가끔 이제 여러분들 단순 암기다 보니까 어려워하시고 이게 약간 뭐랄까 생각보다 안 나온다. 근데 문제 풀 때 연습할 때는 실수해도 막상 시험장 가서는 정말 효자 과목이에요. 왜? 지문도 짧고 계약법에 비해서 지문도 짧고 복합적인 문제를 묻지 않거든요. 특정 조문에서 내용으로 묻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답 찾기에도 훨씬 수월하고요. 시간도 많이 절약되는 파트가 이 어법 문제이기 때문에 잘 좀 해두시면 아주 효자 과목이 될 겁니다. 우리 효자 과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사지선다에 우리는 사지선다. 예. 그럼 환경적으로 찍어도 몇 프로? 25%가 나와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해서 두 가지를 지웠다.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해요? 50%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 지웠다? 33%. 두 개 지웠다? 50%. 세 개 지웠다? 100%겠죠. 그리고 40문항이면은 이 정답도 어느 정도는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 30문제를 풀었다. 그런데 내가 정확하게 푼 것 같은데 정답이 몇 번이 많다. 그럼 나중에 나머지 10문제는 그 정답을 피해야 되겠죠. 그것도 이제 찍기 하나의 기술입니다. 찍기의 기술. 그렇게 해서 맞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푼 문제가 정확해야 되겠죠. 그런 걸 좀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보험업법 제1강부터 1장부터 나갈 건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수업 오리엔테이션 말고요. 본 강의를 9월, 10월, 11월, 12월에 듣고 있다면 즉 2023년도에 듣고 계시다면 덮으십시오. 끄십시오. 강사인 저도 휘발성이 강해서 기억했다가 까먹고 반복을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시험 직전에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 보험 어법을 공부할 때는요. 3월달부터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3월달부터. 그래서 특히나 보험 계약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어법 공부하지 마십시오. 왜? 저 계약법 관련된 내용 설명 안 드립니다. 용어 같은 거 설명 안 드려요. 왜? 여러분들 계약법에서 배우고 오셨어야 돼. 저는 보험 어법에서 나오는 용어 정의 범주 내에서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고, 그리고 너무 빨리 공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빨리 공부하실 때는 뭐부터? 계약법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계리사나 손해상사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게 계약법입니다. 그래서 어법은 맨 마지막에 공부하시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라도 2023년도에 이 강의를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1차 과목들을 공부하시고 아니면 2차 과목들을 공부하신 다음에 시험 직전 약 한 달에서 조금 불안하면 두 달, 그때 봐야 될 과목이니까 그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